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뭐 그렇게 늙진 않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보단 늙었지만. 저도 도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나이 들면 더 심해지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 안주 잊지 말고 뭔가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서가, 지금 걸그룹 여자친구 사이시디 도전을 아직도 하고 있냐. 야, 영서가, 형이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거 보여요? 지금 오랜만에 지금 와가지고, 사이시디 받았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읽어드려야 됩니까, 또? 이걸 몇 번째 제가 읽어드리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모티콘, 이거 아무한테나 이런 이모티콘. 여기 여러분, 하트 보여요? 자, 저희 러블리즈 많이 사랑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느낌표. 너무 감사드려요.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앙 하면서 이 이모티콘 있죠? 영상은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김영석 공신님,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음에 저희 꼭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느낌표 과외도 해주시고요. 느낌표 3개에다가 흐흐흐 과외는 해달래요. 저 개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은미체, 도덕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과외를 안 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사실 가수거든요.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가수 때문에 랩도 시키면 해요. 안 시키면 안 해요. 여튼 과외해 주시고요. 건강 조심이 우선이니까 꼭 느낌표 건강 챙기세요. 하트 사랑해요. 물결한 다음에 하트 3개나 뿅뿅뿅 했다고요. 지금 하트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명서가 형이 이런 사람이야. 무릎 꿇고 지금 방송 보고 있어야 돼요. 김영석 공신님, 제가 과거에 알던 그런 성태형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 이거 보이십니까? 투를 하는데, 지금 투할 때, 지금 알파벳 5인데, 이게 하트예요. 강성태 씨, 하트, 뿅뿅뿅. 지금 하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9개야. 형, 이걸 또 열어야겠어? 이거 보세요. 지금 케이스를 벗겼더니, 사인이 완전체 사인이에요. 지금 한명 사인이 아니라고요.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영석이가, 보이세요? 사인이랑 뒤에 이렇게 멤버들. 제가 지금 진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사인 CD를 두 개를 받았거든요. 남은 하나를 도대체 누굴 줄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320원에 입찰을 한다고? 영서가 지금 마저 배송비도 안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왜 샀는지 몰라 고민입니다. 왜 샀는지 모르면 러블리즈 노래를 들어보세요. 너는 내맘 모르지 아추 한번 들어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라면 받침이라니!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이 러블리즈 사인 CD가 지금 뭐 옆에 있냐면요. 이거랑 같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이거랑 나란히 진열돼 있어요. 근데 라면 받침으로 쓰라니! 안 되겠다. 오늘 뭐 여러분 좀 참교육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거지 같다고요?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감수할 거예요. 맞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또 부신 거 아세요? 너.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되게 쓰면 안 되겠어요?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되게 부럽지 않나요?